잠깐 얘기 좀 해. 왜? 정말 준혁이 데려갈 거야? 일주일 내로 진료 약속 잡을 거야. 나도 이제 능력 있어. 진영이는 내가 살려. 아니, 안 돼. 내가 직접 데려갈 거야. 그리고 수술 성공하면 내가 진영이 데리고 살 거야. 뭐? 당신네 한 대표랑 합의한 거야. 대표님이랑 합의를 했다고? 대체 언제? 따질 거면 한 대표한테 따져. 난할말더 없으니까 그냥 가. 뭐해? 안 가고? 아, 택시비? 말해. 다솜이랑 합의하셨다고 들었어요. 다솜 씨한테 들었나 보네. 맞아. 다솜이가 진영이 데리고 미국 가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다솜이가 진영이 데리고 사는 거, 이건 양보 못하겠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진영이는 제가 데리고 살겠습니다. 이제 그럴 능력도 있으니까. 수은 씨, 이게 애들 장난이야? 네? 아이 치료라는 조건을 내걸었으면 승훈 씨도 양보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돈 있어도 못하는 수술 내가 해주잖아. 승훈 씨 아이 치료받는 게 승훈 씨가 원하는 거였고, 그럼 승훈 씨도 하나쯤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진영이 데리고 살았는데. 승훈 씨가 제때 수술시키고 보살폈으면 이런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 기자들 냄새 맡는 거 기가 막힌 거 알지? 지금 사소한 찌라시 하나하나가 위험해. 결승전 코앞에서 기사 잘못 나갔다가 탈락하면 어떡할 거야? 계약서의 위약금이 계약금의 5배야. 승훈 씨, 5억 있어? 대표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어디 솜씨 좀 볼까? 예, 회장님.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현승훈입니다. 이번에 모델 경연대회 준비하면서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이 법적으로는 유부남이지만 정확히 3년 3개월 별거 중인데요. 예,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아이는 현승훈의 아들 현진영입니다. 현재 6살이고 아빠를 닮아서 아주 잘생겼죠. 현승훈의 누나 현승지가 키우고 있습니다. 유부남의 아이 딸린. 애 딸린 유부남 현승훈은 한채린 대표의 집을 자주 방문하는데요. 최근 2주간 7차례 방문 동안 정확히 20시간을 머물렀습니다. 방송과 주변에서 두 사람의 결혼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고 한채린 대표가 현승훈의 이혼을 서두른다는 측근의 첩보가 있었습니다. 아주 비싼 첩보였습니다, 회장님. 10분 뒤에 통장 보게. 그 비싼 첩보에 의하면 아직 프로포즈는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았네. 그럼.